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이다선 성 강사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달 갔습니다. 예, 제가 올라오면 한 달 받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성경을 한 구절, 제가 한 구절을 더 찾아서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찾아서 제가 한절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은 거는 마태복음을 읽었었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을 제가 한장 읽어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이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던 그 햇살을 우리가 힘겨워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또 처서가 지나고 이렇게 가을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날마다 우리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함께 아버지와 나누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유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지 좀 더 섬세하게 하기 원해서 아버지여 한 번 더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하루 이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남은 세월을 자유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후의 시간들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월이 정말 잘 가네요. 지난달에 제가 올라올 때는 엄청 더웠습니다. 7월 마지막이었으니까 너무 더웠는데 오늘은 시원해가지고 이불을 이제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때는 얇은 이불을 덮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좀 두툼한 이불을 갖다 놓아도 덥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주일날 아침 되면 참 주일날 아침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데 주일 아침 되면은 요즘 세월이 좋아가지고 아침에 방송을 틀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연달아 나와요. 여기 듣고 눌리고 저기 듣고 눌리고 하면은 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튜브도 없고 이 좀 매스컴이 없고 우리가 좀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때는 억울한 개구리처럼 저만 고생하는 줄 알았거든요. 몰랐잖아요. 나만 예수 믿고 복음 받아가지고 막 개척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만 고생하는가 했더니 아니에요. 성도들도 더 고생해요. 삶이 좀 힘들어요. 삶이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아침마다 이런 말씀 전할 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숨겨진 사연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드러내지 않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속속들이 우리가 다 나누지 않아서 그런지 속사연들이 다 있죠. 그게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 나 혼자만의 고통, 그런 것들이 가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분도 그분의 딸이 자폐증이 있어서 수십 년을 그렇게 목회하시고 자기는 목회에서 성공했는데 그 숨겨진 딸의 아픔 때문에 정말 고생하신 것을 털어놓는데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간에 제가 여러분 TV 많이 보시죠?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죠? 근데 제가 TV를 많이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유익한 걸 찾아보시면 유익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보실 때 정보를 좀 해가 좋은 거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프로그램이 요즘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서 봤어요. 이틀에 걸쳐서 봤는데 참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음악 치료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폐증 아이들이 많이 온대요. 요즘은 세월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음악 치료도 받으려고 하면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받으려고 하면 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 75%까지 거의 80% 가까이 지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주변에 뭐 자폐증이나 무슨 이렇게 틱이나 뭐 이런 있는 분들이 그래도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사회가 사회는 돈은 좀 잘 벌어요. 근데 이제 딸아이가 버는 돈은 음악 치료는 그 돈이 그만큼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예전에 사위가 하는 말이 제가 그 말이 참 좋게 여기는데 나중에 늙어서 둘 중에 하나 사업을 접어야 된다면 사위가 자기 돈 버는 걸 접어야 된대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사위의 말이 그 다음 말이 제가 마음에 일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제가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고 은영이가 하는 것은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은영이의 이 음악 치료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치료를 받는다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값진 것이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그거 은영이 버는 걸로는 다 식구가 살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비중을 준다는 게 고맙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자폐증 또 저희 친에게 큰 형님의 둘째 딸이 또 아이가 하나 자폐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폐증이 요즘은 뭐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이런 장애나 많은 것들을 공평하게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눌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면은 막 참 안타깝긴 해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신부 되어서 가겠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제가 이번 주간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가지면서 야, 목사님들이 한 평생 정말 대단하시구나 막 이런 마음을 저도 물론 예전에 또 설교했던 거 이렇게 해가 많은 도서를 참작하고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샀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오늘의 이 설교에 좀 도움이 될까? 이래가지고 책을 한 권 사서 읽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네모토 히로유키라는 저자인데 일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라는 책 제목을 제가 샀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남을 어떻게 용서할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놈을 용서할 수 없어. 그녀를 용서할 수 없어. 막 그래가 하가치미로 올라가 합병이 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언니도 합병이 나가지고 지금도 한평생 골병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라고 해도 참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 방법을 하다가 그쳤지 않습니까? 나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서도 좀 요청이 들어왔어요. 좀 그 부분을 잘 좀 설명해 주시면은 저도 해보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더러는 사모님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뭐 이러면서 다음번에 꼭 그거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짧게는 막 그거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그거를 하실 때에, 물론 요즘 뭐 원형의 금쪽 같은 내 새끼나 아니면 심리적인 이런 게 많아서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쉽게 우리가 조금 더 장년층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쉽게 있어요. 그게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하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 사람 있으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자기 기도를 한 5분 정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도 용서하지 못하고 나도 용서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50년, 60년, 70년 살았기 때문에 묵은 때가 묻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비가 오는 그 노천탕에 이렇게 보면, 노지에 보면은 다라이, 고무 다라이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비가 많이 거기에 모아져서 있는 거, 수개월 모아져 있는 거, 밑에 찌꺼기가 없는 것 같아도 막대기를 휘저어서 보면은 밑에서 꾸정물이 올라와요. 그게 우리 영혼 속에 쌓인 노폐물 같은 거예요. 찌꺼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햇빛이 이렇게 비추면은 잔잔한 먼지까지도 다 보여요. 이게 우리가 사실 빛과 어둠이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생활이 남는 게 보이지 않아요. 부부라 할지라도 모르죠. 부부의 마음을. 그래서 부부가 바깥에 가서 딴짓하고 오면은 죽일 놈, 살릴 놈,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새끼 때문에 이러고 또 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보다 더 밝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태양보다 더 밝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다 보여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준치가 다 죄로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는 분도 계실 테고 경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첫 은혜를 받고 그것을 사춘기 때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느껴졌어요. 제가 한 8살 때에 어릴 때에 시골 냇가를 지나가면서 그 동네 친구를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간의 본능 속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저 아이를 밀치고 내가 1등이 되고 싶은 게 우리 속에는 언제나 있고요. 그래서 지나오면서 그 아이가 뭘 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심리 속에 그게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쳤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살짝 건드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또랑 밑으로 톡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몇 살 때 일이에요? 제가 7살, 8살 때 일이에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사춘기 때 예수를 믿고, 사춘기 때 제가 매일 밤마다 11시 때문에 교회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 막 은혜 받아서 방언 받던 날 새벽 4시까지 기도하니까 막 모든 죄가, 사춘기까지 지은 죄는 그리 큰 죄는 없는데도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 속에 무슨 장면이 나왔냐면 그 장면이 확 떠오른 거예요. 내가, 나는 그 아이를 잊었잖아요. 그 아이 얼굴까지 하나님이 확 그 장면을 극장처럼 보여주면서 확 떠밀고 있는데 이것도 죄야. 막 말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막. 내가 그 다음부터 고향 가면 그 말을 항상 쳐다봐요. 그 아이는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신 다음에,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혼자서 이제 5분 준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손을, 오른손을 머리에 얹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1분 정도 계셔요. 왜냐면 주님이 대답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떠올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너희 생각 속에 생각을 넣어서 떠오르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떠올라요. 그 떠오르는 것까지는 여러분 해요. 사실 그거 안 해도 떠오르는 얼굴이 수도 없이 많아요. 때리실 놈, 미운 놈, 잡아먹을 뭐 많잖아요.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나도 그 가정사역 공부를 해서 좀 그런 다 용서를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때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조금 우리는 지적으로 좀 이게 좀 더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대화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 혼자 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장 우리가 센터에서 했던 방법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토속적으로 하는 방법이었어요. 또 청년들은 다 이렇게 둘러 앉아서 또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고차원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 30대, 40대, 50대의 정서에 맞게 하는 방법이 그 떠오르는 사람 중에 베개를 하나 갖다 놓으세요. 거기다가 자기 앞에다가 베개를 하나 갖다 놓고 피피병 있죠? 집에 뭐 물컹한 몽둥이는 구하기 어렵지만 피피병은 다 있어요. 그러면 개인 피피병 1.8리터, 2리터 그거를 가져와요. 그리고 용서 못할 장면이 떠오르죠? 나에게 나를 막 나쁜 년이라고 했다든지 내 새끼를 괴롭혔다든지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 그때 그 놈이 그 짓을 안 했으면 내 인생이 풀렸을 텐데 이런 장면들 그거를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 때 상처받은 것은 어린 나이에 7살로 돌아가는 가서 하는 거예요. 7살짜리와 마주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서 이제 맞은편에 실제로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맞은편에 대역이 앉아서 해요. 맞은편에 대역이 아버지의 역 또 그 뭐 신랑의 역 친구의 역할을 마주 앉아서 하는데 없잖아요. 혼자서 골방에서 하니까 그래서 앉았다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은 베개를 또 하나 갖다 놓으세요. 하나 더 갖다 놓으시고 이놈 하든지 이 나쁜 년 하든지 뭐 친구 이름이면 뭐시기 너가 내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때리세요. 그 베개를 때리세요. 그 베개가 그 아이예요. 그러면은 대답이 없죠. 그래서 대답이 없으니까 계속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합병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한테 너무 센 상대가 세니까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쵸? 이빨이 센 사람들,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아요. 소심해서 할 말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읽은 것에도 이 분의 제목이 뭐예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이 내용도 그런 게 있어요. 왜 상처받았나 이거죠, 내가? 다른 사람 다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상처를 받아서 그 애한테 할 말을 못하는 사람 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고 너 왜 그러니? 왜? 내가 뭐 어때서? 내 삶만서 살아? 막 이렇게 대꾸 했으면 되는데 못하잖아요. 못하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끙끙거리잖아요. 아까 내가 막 그 말을 해줄 텐데 아 잘난 척한테 한마디 해줄 건데 아 그거 참 그냥 보고 막 이래 싶은데도 그 다음에 딱 만나면 또 아무 말도 못해. 아예 뭐 이러잖아요. 이 미웠나 못난 나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 그 사람들이 내 탓이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 내 탓이야 이건 옛날에 천주교에 뭐 운동할 때 했었거든요. 내 탓이야 운동 상대방을 뭐 좋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무작정 내 탓이야가 아니고 무작정 내 탓이야 이것은 타인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가는 거는 나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네, 찾아보는 거예요. 나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나 중심. 무조건 내 탓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못났어. 이거는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약한 나도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에 상당히 좋은 제목들이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그래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렇지 막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나도 용서하고 타인도 용서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토설을 막 했죠? 그것이 한 10분 정도 하게 나면은 여러분들이 왜 가끔 뉴스를 보면은 막 밤에 요즘은 커피 문화가 많이 발달돼갖고 술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건너건너 옛날에 막 술집이 많았는데 요즘은 건너건너 커피가 많이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사업하려면 무조건 술 먹어야 됐잖아요. 한잔하러 가서 얘기할까? 요즘은 아니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할까? 이러다 보니까 카페가 건너건너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건 이게 사람이 대화로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화를 해가지고도.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용서를 해야 되냐. 용서 안 하고 살아가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 살아가시고 저도 살아가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세상이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예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건 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뭐 사람 만나려고 주일날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뭐 친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큰 거는 영생이 문제죠. 이 세상에서 80년, 100년 안에 내가 끝날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제 1번. 예, 여기에 사는 날 동안 혜택 받는 거는 2번. 그래서 근데 뭐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골로새서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네 죄를 사했지?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라. 내가 사해준 그 피의 능력으로. 그러면 너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네. 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근데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아멘. 네. 그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마지막 임종 시에 밤새도록 우리가 찬양을 불러드리고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 성경적 읽어드리고 했는데 새벽까지 이 임종을 못하고 계셔서 마지막에 막 사람이 마지막까지 되고 들리는 귀만 열려있다고 하잖아요. 온몸이 다 싸늘하게 식어져 와서 포렇게 되어있는데 못 가시고 숨만 흘떡이고 계세요. 그때 제가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어머니의 귀에다가 용서하라고 말해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어머니의 귀에다가 대고 말문이 이미 닫혔어요. 엄마, 큰 엄마를 용서하고 가세요. 엄마, 용서를 안 하면 천국 문이 안 열린대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눈물이 쭈르르. 말문이 닫혔는데 눈물을 흐르대요. 그래서 눈물이 쭈르르 흘렸는데 한 10분 후인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없을 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천국 문이 열리게 하려면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이 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토설하고 있었죠? 팍 핏빛병으로 베개를 놓고 베개가 상대방이라 생각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때리면 안 돼요. 네. 사람은 때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베개를 보고 야 영순아! 네가 왜 그랬니? 네. 갑자기 영순이란 말이에요. 영순이는 좋은 이름인데 저를 전도한 친구의 이름인데 영순이는 아니고 네. 이 나쁜 놈아! 막 이러면서 하면은 한 10분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속이 약간 시원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반응이 와요. 그때 다시 손을 얹으세요. 머리 위에다가 어떤지 심장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고 예수님 제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나쁜 년이든 게 나쁜 놈인데 표준 말로 하면 그 상처받은 놈 때리는데 그 고고한 이름을 무슨 씨 이렇게 하기는 그렇죠. 그때는 이 나쁜 년 그런데 그럴 때는 또 좀 하고 나면 우려내서 나쁜 년은 안 나오고 이름이 나와요. 이 상처준 이 나쁜 누구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용서할 수 있다 할 때까지 하세요. 그 시간이 작게는 20분에서 많게는 20시간까지 걸려요. 한 사람 용서하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을 가는 게 있거든요. 평생 한 사람, 한 놈, 한 년 때문에 평생을 가슴을 치면서 그 년 때문에 그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이러고 살잖아요. 그 20시간 만에라도 용서되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된다고 하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가슴에 손을 대고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상처를 준 나쁜 형부 정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 말을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서 다시는 참소를 못해요. 그전에는 참소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거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용서를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저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저런 거를 복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 망하게 해야 돼요? 저 진짜 예수쟁이도 아니에요. 용서도 못하잖아요. 가짜 예수쟁이에요. 막 참소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아무것이를 용서합니다 하면은 마귀가 들었어. 끝났군. 지금부터 나는 이제 딴 놈한테로 가야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가 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를 찾아보거나 하시면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카스페송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고 요즘은 좋아서 저희들이 치유사역을 할 때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불러주는 찬송이 그 찬송이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네, 이것을 용서하기가 힘들다 싶을 때는요.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찾아서 읽으세요. 히브리서 지금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때 히브리서 9장 12절을 찾아서 보면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주일날마다 안식일날 성소에 갈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갔잖아요. 비둘기 한 마리 가져갔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아니면 돈이 좀 있어 염소 한 마리 가져갔잖아요. 주일날 가서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우 지난번에 이웃하고 폭행을 해가지고 제가요 싸워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그때 가지고 온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나 대신. 우리가 사실 죽어야 용서가 돼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용서가 되는데 안 되니까 염소를 죽여요. 죽여가지고 염소를 성소에 다 그 피를 뿌리고 이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 것이의 죄를 이 염소가 다
대신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신체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를 단번에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태어나서 아이고 이거 매 안식일마다 염소 끌고 가고 송아지 끌고 가고 비둘기 가져가고 다 집에 있는 거를 가져가려니까 남아도는 짐승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은 용서를 못 받잖아요.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이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내가 온 인류에 있는 인구의 죄를 사하겠다. 하나님 내가 대표로 우리 대표 있죠? 세종상교회의 대표는 누가 배우달 목사님이 대표로 어디 가서 상 받습니다. 상 받는 자리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벌 받는 자리는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 피를 다 뿌려서 이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죄를 다 사했습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조건이 없어요. 줄을 잘 서면 석가모니 옆에 가면은 제 사함 못 받아요. 공장 옆에도 가도 못 받아요. 거긴 제 사함은 없어요. 거긴 그냥 선하게만 살아요. 유교도 그래요. 그냥 뭐 상담으로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 착하게만 돼요. 그렇지만은 예수 앞에 오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영원한 영생으로 나를 따라 대대복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용서 다 받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도 용서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멀리 있는 분들은 힘들지만 예전에는 제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매달 동안 기도 준비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단계까지 안 와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요 정도만 해도 용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용서되지 않을 때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시간이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제 자신이 힘이 들었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나 같은 게 설교를 해? 나 같은 게 뭘 해? 나 같은 게 아니야 행복할 권리도 없어? 막 이렇게 나를 자책하던 왜? 자존감이 낮으니까요. 살아온 환경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사실은 제가 표창장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뭐 가족을 위해서 내가 고생한 게 뭔 죄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상 받아야 될 일인데 그때는 그게 힘이 들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살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그때는 독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돈 벌러 가고 이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젊은 세대들이 태어나기 전에 전부 공장 가서 돈 벌어 가지고 가족을 먹이 살리고 그랬잖아요. 양복점 가고 철공소 가고 뭐 직물 공장 가고 이게 우리 한국의 50년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제가 그런 속에서 살아서 나를 많이 자책했고 또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했는데 그걸 그랬잖아요. 환상 속에서 두루마기 내려서 제 죄를 다 덮어주셨다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용서를 하는 사람의 우리가 대표를 보면은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요셉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냐면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상처받은 모습이 다 달라요. 저는 몰라요. 크고 작아요. 어떤 거는 용서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용서할 수 없고 그거는 정말 용서 못하겠어. 어떻게 그 큰 걸 용서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비추어 보라는 거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냥 빠진 게 아니고 형제간들이 다 떨어뜨렸잖아요. 구덩이 파놓고 아 저놈은 맨날 부모의 사랑만 받고 우리 사랑을 빼앗아가고 저놈을 그냥 죽여버려야 돼 하고 형제들이 풍덩 그냥 웅덩이에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그래도 보면은 여러분 가만히 사연을 보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지금 시간이 그래서 좀 집에 가셔서 창세기 45장을 꼭 전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요셉이 이제 막 시험하느라고 형제간들을 은잔을 넣어서 보리를 주면서 돌려보내고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가정에 보면은 유다가 참 재밌는 게 유다가요. 참 선량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구덩이에 던질 때도 유다가 우리가 요셉의 피를 흘리지 말자. 우리 요셉이를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려버리고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 있느냐. 사이에서 저 팔아먹자 차라리. 그 생명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잔을 넣어서 보낼 때도 유다가 항상 나서갖고 내 동생 대신에 내가 인질로 잡혀있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서고 상당히 그 인격적으로 좋은 인격을 타고났던 것 같아요. 근데 누벤도 보면은 그래도 동생을 해치지 말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마지의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마지막에 용서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45장에서 굉장히 좀 깊게 묵상하시면은 좋겠다고 제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요셉이 사실 그랬죠. 그 마지막 용서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동생을 인질로 잡아놓고 막 몇 번 갔다 오게 하고 막 하면서. 근데 용서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다 와서 만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형제간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왔는데 알아봤잖아요. 이제 동생들을 다 알아봤지만 자기는 모른 척하고 요셉은 모른 척하고 계속 시험을 했는데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는 알아봤지만 정을 막 억제하고 근데 형제간들이 가슴이 뜨끔뜨끔했어요. 어휴 저 사람이 우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형제간끼리 이렇게 맞춰갖고 나이 순대로 앉힐까 막 가슴이 뜨끔뜨끔해 했는데 그래도 그 형제간들이 이 형제간들을 또 거기서 뉘우치는 것도 또 상당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어가지고 이 죄를 받고 있는 거야. 이것도 또 깨달음에 있어요. 근데 요셉이 마지막에 막 반성되고 가고 용서하는 장면을 보면은 막 정을 억제하지 못해갖고 거기 있으세요 하고 요셉은 땅방에 가서 다 반성되고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토설이에요. 저는 이거를 토설의 가정이라고 봐요. 그 가정이 없었다면 막 얼싸안고 울기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어쨌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가정들이 있지만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제가 틈틈이 그걸 하겠지만 이 가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토설. 그래서 막 방성되고 가면서 요셉이 방성대국을 그냥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저 형들이 그렇게 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총무가 되어가지고 총리 되신 내가 지금 형제들을 만났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너를 그렇게 했잖니? 성령님이 응답 주셨죠? 내가 다 그렇게 했잖니?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래요 형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 구덩이에 빠뜨리고 보리발에 집에서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이거 다 한 거 형들 한 짓이 아닙니다. 이게 참 용서예요. 여기까지 와야 당신이 한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려고 이렇게 애굽 땅까지 흉년 들었을 때 살리려고 한 거예요. 이 성까지 오면은 참 용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까지 오셔서 복을 받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면 복을 준대요. 뭘 복을 줘요? 시간이 있을 때 신명기 28장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묵상하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서든 왜 말씀을 먹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는데 복의 가지수가 많아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준대요. 뛰어나고 싶죠? 내가 뛰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들이 우리는 이제 점점 나이가 많이 먹어가고 자식을 기르는 세대니까 자식이 잘 되어야 되죠. 자식이 잘 되고 손자가 잘 되어야 돼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해요? 성읍에서도 잘 되고 토지 소산도 잘 되고 잘 되는 게 뭐 이유가 없어. 나가도 돌아다니는 복덩이야. 내가 복덩이야. 걸어다니는 복덩이.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산에 가도 잘 되고 들에 가도 잘 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준대요. 모든 것을. 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보좌가 되게 해주겠대요. 아멘. 소산을 많게 해주겠다 그래요. 아멘. 용서하고 용서하는 게 한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해준대요. 머리. 최고가 그리 좋은 건 아니지만 주님이 복 주셔서 최고 되는 거는 좋아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떡반죽 그릇까지 내 모든 것을 하는 것들을 다 복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남은 복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복일까요? 알아맞추면 다음에 상급 주고 싶네요. 예? 믿음의 복? 에, 정말 그것도 복이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의 복. 이거 우리 못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삶이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은 고기 이름이에요. 도루묵이라는 그 물고기가 있어요. 물에서 나오면은 이놈은 바로 죽어버린대요.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찌개는 하면 맛있어요. 다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영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네가 좀 더 살고 네가 60평 살고 네가 100평 살고 내가 10평 살고 영세민이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편리하게 조금 더 넓은 평수에 조금 더 돈이 많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예전에 서울 사람들 그 인터넷 그 선교 활동할 때 보면요 서울 강남 사람들이 돈이 많더라고요. 아니 여기 90평도 잘 사기 어렵잖아요. 강남에 90평을 살고 있더라고 어떤 의사가. 근데 요즘 막 뉴스 보니까 강남에 90평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불행한 거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제가 아까 목사님이 강구하셨는데 저희 아들이 우간다에서 이제 오른 교회에서 파송을 했으니까 거기서 지금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12월 달이 되면 완성이 된대요. 그 공사가 거의 한 10억 가까이 들어서 공사를 하니까 큰 공사인데 그게 이제 좀 그래도 도와주려고 들어오신 거기 또 박영수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또 치료라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코로나 걸렸는데 감사해 보기 처음이었어요. 아유, 막 아들 가족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만 막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다고 그랬는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걸려서 감사합니다. 우간다에서 걸려서 어떡했어요. 언어 시설이 약한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코로나 걸려도 치료가 다 되잖아요. 감사했고 또 며느리가 담낭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그랬으면 어떡하겠어요. 언어 시설이 약한데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날짜가 조금 딜레이 됐어요. 원래 8월 9일이었는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들어가려고 이제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한번 해보고 들어가자 했는데 담낭에 그게 1.7cm인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아니면 그냥 견딜 수도 있고 또 견디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유전적으로 그 친가 쪽에 이렇게 쓸게 그게 담낭에 생기는 게 많대요. 그래서 커진대요 자꾸. 그래서 담낭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또 기도를 하나 부탁드리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받은 은혜는 많지만 제가 십자가처럼 지금 질병이 많잖아요. 살아오면서 제 몸이 안 좋은 가시가 많아가지고 고생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식한테는 안 물려줘야 되는데 이 유전인자가 이런 걸 안 가야 되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거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저를 좀 체질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점검하니까 수면무호흡증이 있대요. 네, 코가 코골이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지는 그게 있어가지고요. 뒤에서 우리 집사님이 웃고 계시는데 아마 그 고통을 좀 당하시는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수면무호흡증이 있어가지고 막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막 피곤하고 또 못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 치료받는다고 막 다니고 하는데 좀 뭐 하면 그 치료기를 구매해서 들어가든지 이렇게 내가는 제각을 막 통화하면서 그래서 무조건 구매해서 들어가 나중에 안 되면은 막 엄마가 어떻게 할지라도 막 제 마음이에요. 그거 꼭 우간다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매년 있어야 나올 텐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드린 말씀이 준비한 것대로 다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 용서하고 또 내 자신을 꼭 용서해서 자유로운 삶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면서 살다가 우리 예수님 부르실 때에 그 세마포 흰옷 세마포 흰옷 입어야죠.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흰옷 입고 왈츠를 추면서 예수님하고 결혼식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면서 우리 천국 들어가야죠.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열심히 살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얼떠당도 않는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체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흉거하고 죽어서 주님을 만나면은 정말 세마포 흰옷 입고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 이러한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